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서울 지역 인상폭은 지난해의 두 배로 12%가 넘었고 전국적으로도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었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매겨지는 세 부담도 늘고 이 부담이 또 임대료로 전가가 될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서울 중구의 상가 밀집 지역. 중구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.5%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.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가 인상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상인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. 유명 상권일수록 공시지가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.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부지로 제곱미터당 1억 8,300만 원에 달했습니다. 지난해 9,130만 원에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공시지가는 평균 8.03% 상승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. 상승률은 서울이 가장 컸고 광주, 제주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졌습니다.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세는 6천여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50% 가까이 오르고 대구 동성로의 토지도 800여만 원 늘어 39.8% 인상될 전망입니다. 실거래가의 차이 격차를 좀 좁힌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. 내년 내후년에도 분명히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개별 공시지가는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합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